노란색 나이트에프 문 선수, 파란색 언데드 임피 선수. 오, 중립이죠? 중립 영웅하네요. 자, 그리고 그 지역 사냥. 비마, 달의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하거든요. 팬더도 예전에는 좀 나왔었는데, 불이 좀 너프를 넣으면서 선팬더는 정말 거의 안 나오고, 채팅이 왜 나와, 여기? 이거, 뭐지? 이거, 관계자만 주는 클린피드인데 여기서 채팅한 사람인데. 일단 영웅이 비마 아니면 달에일 것 같긴 하거든요, 웬만하면. 알케도, 선 알케도 예전에는, 정말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, 언제 전에. 근데, 안 나온 지 꽤 됐고. 보겠습니다, 일단 영웅은 뭔지. 언제는 역시나, 웬만하면 데스나이트일 것 같긴 하거든요. 자, 선 중립이면은 리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언제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상대가 영웅이 뭔지. 자, 저랑. 일단은 첫 사전터가 센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고요. 이 타이밍에 뽑는 거는 마나 스틸링도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. 마나 스틸링, 대일포, 이런 거 원할 것 같긴 한데.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게, 뭐, 초반 올인 전략 할 거면 비스트 스크롤도 나쁘지 않고, 가장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대마포일 것 같긴 해요. 대마포는 너프가 되고, 이 타이밍에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이트에프한테. 보겠습니다. 또 영웅이 뭐냐 해도 또, 좀, 아이템,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. 아, 저 쭉쭉 뽑아주네요. 세 마리까지. 영웅이 일단, 나이트에프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, 좀 있으면. 비스트마스터. 자, 이러면은 3레벨이 되냐 안 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. 일단 임피가 에코를 안 보냈죠, 정찰을. 보냈으면, 아 근데 이거 킬비 보면 바로 알죠. 야 이거 뭐야 하면서. 근데 1렙 킬비 어차피 와도 3마리 모아서 오는 거 아니면 견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. 그죠? 킬비 한 마리 와도 그냥 이걸로 뭐 툭툭 치는 거에 스틸 당하거나 그런 대참 선만 안 벌어지면은 그냥 할만합니다. 예루비안 지워지면은 수비하는데 저는 진짜 없고요. 이거 아마 비스마스틴 거 알기 때문에 2렙 찍고 바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바로 가도 됐어요, 바로. 3렙만 안 주면은 게임이 편해지기 때문에. 자, 아이템들 리젠이 일단 언제든 굉장히 좋은 거 나왔고, 나이트에프는, 가장 바라지 않던 아이템이죠. 비스트마스터. 데몬헌터였으면은 그렇게 나쁜 아이템은 아니거든요. 쏘쏘한 아이템이거든요. 근데 이게 비스트마스터면은, 정말 가장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템이죠. 비스마스 오는데 지금 당장 일단 올인이네. 올인 두 번째 뭐 발견한 게 되게 힘든 위치에 지어놓긴 했습니다. 아직 금강 안 던졌기 때문에. 그렇죠. 네르비안 지어놓고도 저거 구울로 적당히 상대만 해주면 돼요. 그러고 나서 이쪽이 좀 더 아프죠. 3렙 못 찍게 만드는 게. 아처 아래로 움직이는 거 봤으면 같이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. 내가 아처 아래로 내려오는 거 맞나요? 저는 반대로 돌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 데스에이트가 이러면은 수비하는 포지션이 돼서 너무 편한데. 구울은? 에잉? 구울도? 서로 일단은? 실수가 조금씩 나옵니다. 이거 더스트 없기 때문에 잘 살려줄 수 있고요. 근데 포지션 이렇게 잡으면 데스에이트 비마의 3렙을 영원히 멀어지긴 하거든요. 어떻게든 헌트로 그냥 끝내겠다, 2렙 비마라. 이게 아처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은 수비하기가 좀 편하거든요. 데스에이트가 좀 반대로 가야 좀 가게 강제로 아처가 사냥하는 포지션을 잡으면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, 전면형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데스네이트가 그냥 와서 불편하게 수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. 그러고 누가 날 빠질 때 같이 쫓아가서 뒤 잡으면 되거든요. 자, 일단 3렙은 포기한 것 같아요, 장전수가 아예. 워 자체도 지금 사냥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예 아니고, 아니면 저 두 번째 워를 일단 일으켜서 사냥을 한 다음에 3렙을 찍고서 좀 헌트드 찍어주는 방법도 있는데, 비스트마스터 퀴비 소환 만화가 없어서 무포 먹고서 뭐 금강 쳐보겠다? 근데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? 캔슬하는 거? 병력이랑 같이 오나요? 같이 와요? 같이 와요? 자, 언제든 그냥 같이 들어가야죠. 여차하면 금강 캔슬하고 그냥 가서 홀업 안 하는 거 확인하고 문외 같은 거 치면 되거든요? 자, 아직까진 몰라요.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알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올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. 비마기 때문에 영웅이. 자, 이거는 그냥 취소하면 되고요. 취소해야죠. 빨리 취소해야 돼요. 빨리 취소 안 하면 돈이 그만큼 덜 들어와요. 취소했고. 근데 나의 포탈 타나요? 포탈? 이러면 다시 짓거나 아니면 홀업하면 되거든요, 근데. 자, 나쁘지 않아요. 아, 여기까지는. 아, 근데 그냥 홀업?
아 근데 헌테드 두 마리로 취소가 되면은 이거 언테드가 그냥 대참사인데? 자 네르비안이 아처는 정말 잘 잡는데 헌테드는 못 잡거든. 에코 돌려야죠, 돌려야죠. 반대로 멀리 가면 안 돼. 그 플라이트 안에서 근데 에코 퍼트려야 되고 임피 선수가 약간 그 지금 살려야 돼 무조건. 에코 살려놔야 되고 멀티를 할 거면은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. 자 일단 헌터 봤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러면 그레이브라더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요? 아 이거 다 잡혔어요? 이거 그냥 쭉 도망갔으면 되는데 왜 이거 잡힌 거 커요. 경험치도 꽤 많이 주고. 자 이거 여기서 일단은 두 마리가 다 죽습니다.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잡히면 저 경험치도 더 3렙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. 에코 두 마리 죽어가지고. 자 일단 잘 숨어있는데 이거 아 센트리라도 박히고 아 도망가죠. 그렇죠 무섭죠. 먼저 잡히면 데스네트 3대이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고. 자 그래도 나일이 한번 포탈 타고 정비하는 3렙 찍는 와중에 언데드가 좀 방비를 굳히긴 했어요. 이거 네르비안이라도 두 개씩 지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로 막기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제 2렙 피브라서. 자 왔어요. 무포 있기 때문에 비마 용감하죠. 자 와오고 아 언데드 3렙 못 찍었어요. 언데드는 아무나 빨리 잡고서 3렙 찍어야 되고 이거 일꾼 더 잡히면 안 돼요. 자 일꾼 한 마리 또 줬고요. 일꾼 중요해요. 이거 안 그래도 헌트가 치면은 사워 치면은 수비하다 잡히거든요. 자 일단 위습 또 오나요? 위습 또 와야 돼요. 네 몸매를 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와야 됩니다. 또 오고 킬비부터 쳐주면서 퀴비부터 치는 게 제일 좋아요. 제가 보기엔 퀴비가 딜에 거의 아 이것도 경험치 못 먹었네. 자 비만은 쳐도 의미 없습니다. 어차피 비만은 저 마나 다 쓰고 나면은 깡통이기 때문에. 자 어떻게든 먹어서 일단 3렙 찍어야 되는데 3렙이 안 돼요. 한 마리나 잡으면 되는데. 야 디나이까지 또 아 이거 밀리는 분위기인데요. 아 두 개 더 완성됐네. 근데 내리면 두 개 완성됐어요. 이건 몰라요. 자 이것도 경험치 3렙 찍고 싶다. 3렙 찍었고. 자 코일 그냥 구울 못 살려줄 것 같으면은 헌트 숫자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. 그걸로 비스트마스터를 돌려보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무포도 있고 지금 다 있기 때문에. 저 타워 캔슬 안 되나? 자 일단 코일 아끼네요. 아꼈다가 구울 주나요 그냥? 자 이거 썬더워커까지 이거 밀릴 것 같은데요. 스킬 타워가 없어서 장태우스가 미는 분위기죠. 헌트리스가 저 네르비안 타워를 빨리 부시기 때문에 곧 마나 있는 걸로 헌트리스 줄여줄 수 있는 거. 아 그냥 팔고. 자 근데 여기 어떡하나요? 구울 못 살 것 같거든요? 미니킴에다 자 구울은 정말 잘 잡아요. 풋맨이랑 구울 정말 잘 잡거든요.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옛날에는 저거 3렙 때 2렙 킬비 안 찍고 저거 찍는 선수들 많았어요. 구울 진짜 잘 잡아요 타워 없으면은. 아 이거 망했는데? 이거 뒤를 보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멀티도 하고 호럭도 아 나일도 호럭도 진작에 눌러놨네. 호럭 나일이 더 빨라요. 자 이거는 현재서 거의 다 잡았죠. 크립트 위치도 안 좋아서 이게 지켜줘야 되거든요. 크립트가 지켜질 수 없는 위치예요. 타워가 완성돼서 구울도 많이 잡혔는데 크립트도 그냥 계속 쭉 치면 될 것 같거든요. 치면은 일꾼도 죽기 때문에 헌트리스는. 자 전지훈 선수 승리 거의 다 잡았습니다. 알타도 부셔시네요 이러면 지가 리치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. 호크는 마나가 적게 되기 때문에 호크 한번 더 뽑았을 거고 참은 일단은 지금 구울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호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호크 안 뽑고 있어요. 이거 못 지키죠. 아 백팩 업도 해놨네요 언데드가. 근데 전혀 쓸모가 없어 너무 뽑았네. 뽑고 알타 치면 되죠 그 다음. 자 살림살이 다 거덜납니다. 남은 게 없어요, 남은 게. 정말 진짜 옷 하나 입고 있는 수준이거든요. 다 거덜라고. 에코를 지금은 잘 살려주고 있긴 한데, 이것도 좀 진작에 필요했던 컨트롤이고, 아, 상점도 못 지키네. 이게 확실히 주종이 아니다 보니까, 이 검은 포지션이 상점도 못 지키죠. 다 털렸어요, 그냥. 타워는 있긴 한데, 정말 입고 있는 옷 한 장 빼고 다 털렸어요. 맨몸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.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비마 5렙에 이러면은 이제 호럽 됐기 때문에 세컨 뽑아서 세컨 레벨 몰아줘도 되거든요. 멀티도 아직 사냥 안 돼 있고 경험치 맛있는 거 많아요.
태권 아무거나 뽑아도 될것 같아요. 뭐 달에 알케 틴커 핀노드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. 팬더 안전하게 하겠다.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제가 아무거나 영웅 그냥 아무거나 잘 안 쓰는 거 뽑아도 레벨만 잘 키울 수 있으면 다 세거든요. 틴커 이런 것도 3레벨 뭐 되면 로켓 2레벨 뭐 팩토리 2레벨 다 세고 정말 모든 영웅들이 3레벨에 다 아프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펜더도 그 중에 제일 아프죠. 자 다시 다 짓고 있어요 건물. 아이타 없기 때문에 블랙도 안 되고 아 3레 투명 키메라 예전에 이거 투명 키메라라고 했거든요. 자 굴 아프죠. 자 굴 내방인가요? 그럼 굴 내방인 것 같은데? 굴 평타 내방 아 지지 나오면서 장재호 선수가 2대1로 승차전 먼저 진출합니다.